웃는 거 잘 모르겠네. 그래서 그 저의 그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. 이게 다랑하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만들 때 이게 판이 크기 때문에 아래 부분을 만들고 또 빚어가지고 또 위에 부분을 만들어서 붙여서 그 가마를 통과해요.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입어자는 어떤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밤과 낮, 음과 양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사람을 따지면은 아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. 어떤 그런 부도자 같이 욕심 많지만은 뭐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제가 다랑하를 그리면서 이렇게 저도 배우고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하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런 방법이고 이게 재료는 템페라라는 걸 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크레용을 많이 써요. 아이들 쓰는 그런 네, 재료인데 그래서 보통 다랑하에도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아이들 그 해피월드나 아니면 저기 부처님 이제 그릴 때 14가지 색을 써요 보통. 네. 거기서 이제 왜냐면 크레용 한 세트가 14가지 색이 있어요. 네. 그거는 이제 아이들 건데 그걸 주로 쓰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제 아내하고 네. 제 아이하고 저 그래서 산도 그리고 그래서 항아리의 모습은 저는 이제 항아리를 다랑하리를 다할 때 다랑하리를 보면서 그 묘사한다고 생각하고요. 그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대상을 가지고 다랑하리를 들어가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양은 하늘의 모양이에요. 예. 그래서 항아리가 보면 뭐 달도 있고 산도 있고 약간 구름도 있어요. 새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또 우주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고 예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리고 있어요. 네.